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6월 1일 본투표까지 이어질지 기대되는데요. 이번 선거는 경합지역이 많은 만큼 최종 투표율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현수 기자입니다.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됐습니다. 지난 3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인 36.93%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4년 전인 제7회 지방선거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인 20.62%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지난 지방선거보다 0.08%포인트 오른 19.74%, 세종은 22.39%로 지난 지선보다는 낮았지만 전국 다섯 번째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충남도 0.07%포인트 오른 20.25%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적극적 투표층이 지지를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 투표층이라고 하는 게 경쟁이 높으면 동원이 되니까 하는 부분하고 지난번 대선 때 명확하게 사전투표율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결과랑 직결될 거라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전투표는 전통적으로 젊은 층의 참여가 높아 그동안 민주당에게 유리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에게 향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고정투표층이 아닌 스윙보터들의 표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매번 선거 때 같은 쪽을 찍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결국은 이제 그 스윙 보터들 중도층의 중도층을 누가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지역 차이하고 후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중도층을 확보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공약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뭐로 확장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그걸 적극적으로 좀 소구를 한 후보들은 거기서 표를 얻어가지고 플러스 알파 표를 얻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번 선거는 대선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돼 유권자가 후보의 자질을 판단하는 시간이 부족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는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확인하고 소중한 1인 7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공약 살펴보시면 앞으로 방향이 어떤지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로 후보들의 경력을 꼭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 후보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어떤 스타일의 정치를 했는지를 보는 걸 통해 가지고 너무 시장과 단체장 중심으로 초점을 삼고 있는데 갈수록 의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의원들.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 뜨거운 관심이 본투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공식선거운동은 선거의 하루 전인 31일 자정까지 이뤄지며 본투표는 오는 6월 1일에 실시됩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